안녕하세요, 리뷰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모드팩을 또 할 거예요. 왜냐면은 갤럭틱 사이언스를 이제 꽤 한 8개 정도 올렸는데 이제 스톤블록 모드팩이랑 이제 갤럭틱이랑 이제 좀 이제 별개로 쳐야 돼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 댓글이 있는 거를 가장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가정을 해서 그걸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방금 한 분께 락키님께서 NEI, JEI 같은 거를 물어보셔서 그게 스톤블럭 모드팩에 적어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하다가 예전에 스톤블럭 2 해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거 FTP 프레젠트 스톤블럭 2. 그래서 오늘은 스톤블럭 2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모드팩 이름이 그러니까 댓글 마지막 사람이 스톤블럭이 남기면은 스톤블럭 2를 앞으로 진행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참에 오늘 이 2 안에 들어있는 그 뭐냐 컨피그도 바꾼 같이 이제 1편부터 이제 컨피그 바꾸는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할게요. 항상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컨피그는 항상 이렇게 압축을 해서 원본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드 안에서 우선적으로 미리 모드팩을 진행하기 전에 알아둬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일단은 순서대로 어떤 모드가 들어있는지 쭉 한번 살펴봐요. 애플 스킨은 배고픔 허기 수치를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고, 아바리티아는 우리가 아는 그 정신나간 모드, 빌더완드, 배덜 FPS, 이거는 FPS 그 이름 뭐냐, 뭐시기 그게 잘 나와요. 갑자기 이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브랜든 코어는 드라코닉 그거고, 에드온이고, 거의 모두 비슷한 것 같은데? 모두 이거 들어가면은 왠지 그것만 다를 것 같아. 아마 퀘스트만 다를 것 같아. 코어 오프 코어, 이거는 서멀 쪽, 그 RF 제작사에서 만든 코어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드팩도 RF 계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모드가 지난번에 했던 하베스트랑 뭐 사과나무 뭐 그 모드예요. 이거 좋은 모드죠. 이거 얘는 드라코닉 역시 있고, 엔더 아이오, 엔더 스토리지, 익스 컴프레션 있겠지. 익스 니로 있겠고, 리액터 저 안 쓰고요. 패스트 파란스 좀 빨라지는 건가? 이거는 나뭇잎 빨라지 빨리 내려오는 거. 이런 식으로 미리 모드팩을 진행하기 전에 알고 들어가면 편해요. 인더스트리얼 뭐야? 산업 모드는 없나 보네. 지난번에도 없었나? 인벤트윅이 그 마우스 휠 누르면은 아이템 정리되는 게 이거예요. 아이언 체스트. JEI가 아까 그 댓글에서 얘기했던 이건데, 이거가 거의 필수적이에요. Just Enough, 아마 이게 아이템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에너지 스틱스, 이게 아마 A2 그거를 JE 조합법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얘는 리소스. 그 외 리소스, 예를 들어 좀비가 드랍하는 아이템, 마녀가 드랍하는 아이템, 그것도 조합법에 나오게 만들려면은 이 리소스가 필요할 거예요. 예전에 이 NEI의 리소스를 번역해 본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저거 분위기를 알아요. 메커니즘, 아 싫은데 메커니즘. 메커니즘 있으면은 또 합금 엄청 나올 텐데. 아닌가? 메커니즘이 아닌가 걔는? 마인팩토리인가? 어쨌거나 메커니즘에 그리고 최고의 아이템, 모드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그 무슨 자동 채광기 그런 비슷한 이름, 무슨 메카닉? 머신? 뭐 그런 이름인데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엄청 큰데 그거 하나 전기 소모량이 정신나간 듯이 큰데 그거 하나 설치해 놓으면은 주변에 광물을 지가 알아서 다 캐요. 근데 이 스톤블록 모드팩에서는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어 치킨, 모어 파란스, 모프 모드, 모프? 모프가 있다고? 그 다음에 오피어스,
보프가 보풀로 어떻 미스틱 어그리컬처 이거 그 씨앗 심는 거죠. 예, 이따가 또 컴피그 바꿀 거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오픈 블럭 있고 나리덤 완드도 있고 워 이스케베이션 이거 있네요. 프로젝트 E 또 이 정신 나간 것도 들어 있고 프사이 싸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퀀텀 플럭스 랜덤 띵 스토리지 들어 있고. 들어보죠. 틴커스 있고 틴커스 레벨링 있나? 일단 틴커스 툴 레벨링 있네. 티니 프로레시언 머시기 이것도 들어있고 토치마스터 유니딕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만 보아주고 그 다음 이제 슬슬 컴픽을 한번 뜯어봅시다. 제가 바꿀만한 건 드라코닉 일단은. 자 드라코닉을 쭉 볼 때 이거 쓸데없는 거 건드리지 말고 믹스 이것도 건드리지 말고 카오스 가디언 체력 이거 좋아요 눌러주셨네. 저것도 두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 쭉 내리다 보면은 이거 서울 드롭 확률을 저희 20분의 1로 줄여놨었습니다. 안 그럼 너무 그래요. 힘들어요. 언제 이걸 모아? 나는 빨리빨리 스토리를 진행하기를 원해. 다른 사람들은 이거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돼요. 저는 이 카오스 이거 항상 1000으로 맞춥니다. 저거 너무 많이면은 너무 멀어. 언제 갈걸? 아이템 다 트로우 돼있을 테고. 잠깐만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지? 됐나? 네, 이거 드라코닉은 됐고 빌드크래프트가 있네? 빌드크는 건들 거 없고 코어 쿠프 여기에 서멀에 클라이언트? 아닌데 여기가 어디지? 아 그거 그 모드가 뭐지? 다이나믹스인가? 다이나믹스는 그거고 관 파이프 들고 여기에 가위? 가위를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SH 뭐 했었는데 이거 뭐냐면은 전기 그거거든요? 마그마틱? 마그마틱을 200으로 올려줍시다. 전기 발전량 올려서 빨리빨리 저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아요. 파운데이션 아니고 다이나믹스? 이거였나? 아니고 혹시 바로 그 게임 진행하는 거 보고 싶으면은 이거 그냥 1편 넘겨도 돼요. 오늘 아마 1편 내내 이거 컴피그 바꾸고 하는 거 직접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이제 왜 이것도 값이 제가 하는 거랑 값이 달라요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냥 처음 시작할 때 다 이거 같이 보면서 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쪽이다. 얘가 무슨 뭐냐 파운데이션이었구나. 툴 틴 실버 이거 어디 있냐. 얘가 아마 가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우드 여기다 툴 우드 얘네 다 키워. 돌 쓰자. 이걸 해놓으면은 초반에 굉장히 편해져요. 이런 건 진짜 모자랄들이나 이걸 건드려가면서 게임하지. 근데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드 레시피를 바꾸는 모드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건드려가면서 게임을 진짜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치킨 스틱 안하고 컴프레스 해머 여기에서 얘도 안쓰고 헤비시브 안쓰고 우든 크루시블 얘도 얘 천 해주자. 아니다 얘는 냅두자. 얘 건드리면 안된다. 얘 지금 보니까 XD로 컴포스 레지스트리
머쉬룸? 머쉬룸 컨텐츠 말고 쿠쿠. 어 예. 얘 그러니까 0.05잖아요 얘를 복사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바꾸기 해가지고 얘가 아마 그 EP 변할 확률인데 5, 10배로 올려줄게요. 딱 바뀌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 크루시블 크루시블 냅두고 크루시블 어, 얘도 냅두고 익스니로 크리에이터 어, 그죠? 다 트로 켜져 있고 틱 흙이 바뀔 확률 어. 10분의 1로 줄이고 리프 체인지 틱 0.5 0.25 미니멈 어 15? 15면 됐다. 굳이 이걸 거지 안 받고 얘, 아 얘도 바꿔진 없겠다. 바닐라 드랍 토트 실 찬스 찬스 됐고 시브 오토 시브 범위 맥스 이게 25개까지 합시다. 오토 시브 됐고 크루시블 오든 크루시블 스피드 이거 올려야 되나 빨아 느리 내려야 되나 이거 그거까진 기억이 안 나네. 저장하고 근데 이렇게 기가 다 바꿔봤자 만약에 저기에서 그 바꾸는 거를 제한을 걸어놨으면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아 이거 지난번에 제가 했던 그거죠. 자 똑같이 진행할게요. 이렇게 하면 4배로 늘어나요. 히트 어 이것도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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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 엔티티 쿨다운 줄이고 늘어나는 걸 늘리고 우와 골드 얘는 냅두고 그만 냅두 건드리면 머리 아파진다 시브 어 이거 그거다 아 이거 확률 머리 아픈데 이거 소울샌드 이거는 그 아이템을 분쇄했을 때 나올 확률들이에요. 1.0이라는 거는 100% 그냥 나온다는 뜻이에요. 안 나올 걸 나오게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그러니까 게임의 진행 속도를 좀 상당히 가속화 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메쉬 레벨은 말 그대로 그 철로 갈았느냐 뭘로 갈았느냐 그 차이고 메쉬 레벨도 딱 똑같이 맞춰버리면은 그 밑에 가장 낮은 실 단계에서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건드리면은 게임 그걸 건드리는 순간 이제 게임의 본질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이것 바꾸는 것도 본질을 해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든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개인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 같은 게 판가름이 내려지죠. 근데 그 가치관에 대해서 남에게 만약에 피해를 주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역에서 서울역 한복판 사람들 많은 곳에서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것은 응? 내 가치관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칼을 휘두르면은 그 서울역 사람 엄청 많은데 엄청 피해를 입히겠죠.
그러니까 남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가치관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일은 웬만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괜찮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이거. 모든 것의 확률을 100%로 다 올려가지고 엄청나게 아이템이 잘 나오는 것처럼 나와서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게임 쉽게 하네 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처음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이 게임이 쉽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직접 플레이해보니까 이렇게 안 나오잖아 하면서 약간 억울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뭐 억울한 정도지. 그리고 약간 야, 저 사람 게임 쉽게 하네 정도지. 뭔가 그 사람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나저나 이거 겁나 많네 진짜. 언제 이거 다 하냐. 어이구.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저 찬스가 최근에 진행하던 그 스톤블럭 말고 그 우주에서 하는 거 갤럭틱 사이언스? 거기서를 예로 들게요. 거기서 돌을 갈면은 도약돌이 100%로 나오지만 대신 나머지 아이템들이 거의 1% 2% 수준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사람들에게 강좌를 하는 입장인데 그따구로 나오면은 언제 강좌를 진행합니까? 뭐가 좀 나오는 모습 꼬라지가 나와야 제가 사람들에게 자 이게 나왔죠? 다음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가라는데 안 나와. 안 나왔네요. 잠시만요. 또한 세트 갈아볼게요. 한 세트 갈았는데 조약돌밖에 없어. 잠시만요. 좀두 세트 더 갈아볼게요 하면서 점점점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티아라 지연 말고 그 딜레이의 지연이라고 했어요. 그 티아라 지연 생각났는데 제가 그 사람이랑 동갑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갔지? 하면서 그 친구는 참 젊고 괜찮은데 나랑 동갑인데 같은 93년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잘 나가면서 사람들에게도 인기도 좋고 그런데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가끔 그런 생각해요. 왜 나랑 같은 93년생 쭉 둘러보면은 다 했다. 진짜 꽤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 진짜 우리 93년생 너무 부러워. 저기 그 한국에서 여자로서 93 최고는 아이유가 제일 유명하고 남자로서는 누구였더라? 무슨 박보검? 예. 네. 웃기죠? 제가 그 사람들이랑 동갑인데 좀 굉장히 사가가지고. 아이고, 같은 연도에 태어났는데 어찌 이렇게 살아온 환경이 이렇게 너무나 다르냐. 부끄럽다. 그두 명은 진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슈퍼스타 아니겠습니까? 같은 동갑이지만 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사람을 대단한 뭐 직책을 하고 있거나 뭔가 존경할 만한 거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전 존경을 합니다. 동갑이든가 젊던가 그 얘기를 아마 옛날 빌리오네어 나무 캘때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었냐면 그때가 제가 알레노커 노래를 듣고 있었을 때일 거예요 아마도. 하여튼 나 기억력 기가 막히다.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그럼 나도. 그냥 딱 머릿속으로 그냥 구상이 되더라고요. 에너지 코스트 1로 바꿨어요. 그리고 워터 시그 속도도 1.05배. 워터가 빠르다고 적는 건가? 이거는? 기억이 안 나네. 워터 시그. 0.1 해보자. 이거 1 해보자. 1.0이 빠른 건가? 0이 빠른 건가? 기억이 안 나네. 얘는 높을수록 빠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테스트. 이건 제일 중요하지. 4랑 1. 저는 항상 4랑 1을 많이 유용하게 자주 사용해. 아니, 컴피그 바꾸는 데만 한 영상 두개 나오겠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진짜. 컴피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시작하기 전에 컴피그를 엄청나게 뜯어고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거랑 제 거랑 많이 다르죠. 중간 과정에서는 딱히 그렇게 많이 바꿀 거 없고. 미스틱, 그렇죠, 이거. 여기서. 사과 지속 시간 100분. 난 오랫동안 좀 먹자. 한번 먹으면 오랫동안. 우주 끝까지. 이건 씨앗을 키냐 안 키냐 차이예요. 얘는 건드리면 안 돼. 얘 끄면은 씨앗이 사라져. 이렇게 옐로리움 씨앗이 아마 여기서 없을 거예요. 좀비 씨앗도 있구나. 크리스탈 내구도 올리고. 드래곤 잡았을 때 얼마나 나올까? 그리고 이게 에센스가 얼마 확률로 나오냐. 얘도 확률. 얘는 그로우 스피드. 틱 사이니까 얘한 작게 해줄수록 빨리 자랄 거예요. 하드 안 하고. 호스트 얘는 확률 50%. 패시브 50%. 잠깐 해제하고. 자, 다음 영상도 계속 컴피그 바꿀 거예요.